1년에 1200개 1200개? 1200개 이상의 집을?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넘버원 분양 채널 하마TV 동물 아니고요 히포 아닙니다 하우스마트 부천지역 팀장 예스맨 서울과 가장 가까운 김포 고촌 김포골드라인 고촌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현장 우리 집 가는 3분 거리에는 우체국도 있고요 행정복지센터도 엄청 크게 있고요 아니 동사무소가 왜 이렇게 커? 넓은 광장에는 분수대 쉼터 야외 공연장도 있습니다 우리 집 가는 길에는 대형 다이소도 있고요 맥도날드 말고 롯데리아 한국인은 한우버거 손세차장도 바로 앞에 있어 세차하기 좋고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형마트도 짜잔 너무 좋다 우리집 상가에는 편의점도 있지요 또 바로 앞에 햄버거 카페도 있답니다 여긴 진짜 맛집 고촌역 3분거리 초역세권 신축빌라 일단 집으로 가시죠 오늘의 집 전실에는 신발장 3칸 전신거울도 있고요 일괄 조등 버튼 중문은 두꺼운 3면동 슬라이드도 오늘의 집은 제가 만지는 거 모두 다 옵션입니다 TV 드릴게요 에어컨 드립니다 쇼파는 일단 튀어 주방에는 3단연 냉장고를 드립니다 오 예스! 인덕션 3구 메리평 후드 상하부장 좋고요 대형 환기창 좋습니다 식탁의자 이건 그냥 드릴게요 메인 욕실 샤워기 거울 수납장 양변기 당연히 옵션이죠 2번 방 침대 드립니다 붙박이장 책상도 드릴게요 안방에는 대형 붙박이장 너무 좋다 드릴게요 화장대도 옵션 침대도 드립니다 부부욕실 수납장 양변기 세면대 기본이죠 서울과 가장 가까운 김포 고촌 초역세권 신축빌라 오늘의 집 소개 끝! 어? 3번만 빼먹었다 침대 세탁기 건조기 다 죽는다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많이 놀라셨죠? 오늘의 집 천천히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의 집 전실입니다 자 전실의 신발장 하나 둘 셋 세 칸 아까 보셨죠? 공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일괄 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 바닥은 띄움 시공과 함께 단차 시공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집 중문은 두꺼운 슬라이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이렇게 거실이 상당히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자 바닥에는 다 유광 폴리싱 타일로 아주 시원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거실이 이 정도 사이즈라면 이쪽은 다 멀티 공간 사이즈예요 그리고 반대편은 주방 자 오늘의 집 거실 먼저 볼게요 와 일단은 제가 날이 더워서 거실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아휴 와 엄청 덥네 자 거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자 폭은 3.6m 쇼파홀은 4.3m나 됩니다 보시다시피 쇼파가 상당히 길게 잘 들어가 있죠 위에 LG 휘센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아트월은 광복 타일로 시공해놨습니다 일단 저는 이 타일 화이트 톤의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여름인데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의 집 이쪽에는 3번방 보러 가실게요 3번방입니다 자 3번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4m 자 2.6m 보시다시피 3번방에 DP되어 있는 침대, 책상, 붙박이장 모든 게 다 오늘의 집은 옵션입니다 보이시는 거 다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용도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자 다용도실 보시고 다용도실 안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넉넉한 다용도실에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반대쪽에는 짜잔 LG 오브젯 세탁기와 건조기가 옵션입니다 오늘의 집은 아낌없이 주는 신축 빌라예요 자 3번방 보셨고요 자 이번엔 주방입니다 자 주방은 멀티 공간과 함께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해 놨어요 자 보시면 고스닥 기능이 있는 삼성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무상 옵션입니다 위에도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주방 자세히 보실게요 자 오늘의 집은 화이트 톤으로 너무 예쁩니다 집이 깔끔하게 생겼죠 이쪽 벽면에도 타일 시공해 놨고요 반대편 벽면에도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넉넉하게 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놨고요 인덕션 3구와 메리평 후드 오늘의 집은 환기창이 아니라 주방창이 엄청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사각 싱크볼도 스테인리스 수전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방입니다 자 2번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4m 2.7m 자 보시다시피 책상과 침대 붙박이장을 다 옵션으로 드립니다 아낌없이 다 드리는 신축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만 보셨고요 자 복도를 따라서 들어오면 이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감상하시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오세요 메인 욕실 장점은 사이즈가 크다는 것 화이트 톤의 모던한 인테리어가 좋죠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6m에 붙박이장 길이까지 같이 하면 자 2.8m 붙박이장이 없으면
3.4m예요. 사이즈 넉넉하죠. 아파트에서 볼 수 있을 아주 단단하고 큰 슬라이드 도어 형식의 붙박이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침대도 더블 침대 사이즈로 준비해 놨어요. 화장대 굳이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에는 러그를 깔아 놓을 정도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러그 필요하시면 여기 또 세탁해서 다 드릴게요. 자, 안쪽에는 부부 욕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부부 욕실 보시고 시원한 거실로 나오세요. 1년에 1200대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티비. 자, 여러분들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자, 오늘의 현장은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넓은 3룸을 보여드렸어요. 바닥이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이 아주 좋고요. 오늘의 집은 옵션 맛집입니다.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오셔서 집이 마음에 드셔서 자, 계약을 진행하신다 그러시면 여기 TV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 오늘의 현장 분양 가격 많이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현장 분양 가격 대폭 할인되었습니다. 자, 3룸 기준 자, 3억 후반까지 할인 들어갔고요. 자, 입주금은 최저 실입 4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입주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하마TV 예스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김포 고촌읍. 고촌읍은 지금부터 계속 발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포 고촌에서 하마TV 예스맨이었습니다.